이주현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초안인 실무안이 지난달 31일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체코의 총 사업비 30조 원 규모로 신규 건설하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다음 달 중순께 가려집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도대체 이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언제 나오냐 이거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투자할지 지금 전략을 세우실 텐데 이주현 대표와 더 자세하게 한번 저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찾아보고 뭐 정보들 확인해 보니까 체코 원전 수주는 이제 다음 달 7월 중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네,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한 5월 말이죠. 5월 말에 기대감이 좀 많이 네. 유입이 됐다가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다시금 좀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꾸준히 있는 그런 네,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는 사실 이전 정부 때 좀 정책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실적상으로는 사실 좀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단이 이제 좀 부실한 그런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좀 가려다가 멈추고 가려다 멈추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런 정책상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실적으로까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원전이 좀 많이 부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AI 이슈죠. 예, 1800년대 그 금 골드러시 있었을 때 그때 사실 금 채광에서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그 사 팔고 곡괭이 팔고 이랬던 네.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AI 이슈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이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AI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산업들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좀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역사를 네. 거슬러 저희가 한번 투자법을 찾아봤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 산업된 그 기자재 파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아까 11차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그 신규로 편성된 전력 그 지원 예산의 90%가 다 원전에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 국내에서도 원전에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수출에 대한 지금 좀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현재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체코 원전 7월 중순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프랑스랑 이제 그 양강 체제로 네, 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에 조금 뭐 뒤처진다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뭐 영국까지도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영국도 이제 그 최근이었죠. 얼마 전에도 이제 영국 그 방안을 해가지고 네, 이제 원정 그쵸. 관련한 논의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과의 어떤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라던가 또 하반기에 또 카자흐스탄이라던가 이런 원전 수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은 끊이지 않고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눌림에서는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재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는 뭐 미국 상원에서 원전 지원법 통과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빌 게이츠가 SMR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모멘텀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결국에 제가 원전 가져오시는 분들은 항상 질문 드리는 게 결국에는 체코 원전 수주가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그전까지 발표되기 직전까지 주가가 타고 올라가는 것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냥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뒤로도 계속 있는 모멘텀들을 계속 받아가면서 레벨업 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은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자체를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에서 확실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단기적으로 이 이슈를 보고 가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7월 중순에 체코 결과 앞서서 좀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는 원전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게 매출이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안정적인 상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눌림에서 계속해서 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주들 모멘텀은 계속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좋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럼 관련해서 최근 원전 주들 흐름 어떨까요? 최훈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최근 발표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요, 2038년까지 원전을 통해서 전체 전력의 35%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력 이 필요량, 그러니까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 전력을 끌어올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이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7%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장에서는 2만 원대뿐만이 아니라 2만 1,000원대까지 뚫어내면서 2만 1,15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어제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급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급등하면서 12,750원대 에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진엔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의 상승세, 41,35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보성파워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 넘게 상승하면서 3,83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변동성이 좀 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4,75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8월 달까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좀 셀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원전주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 봐야 됩니까? 네, 대장을 일단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대장은 계속 보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SMR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대감이 현재 좀 유효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그 최근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랑 또 공급 계약을 맺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어떤 뭐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파이프라인이 일단 형성이 됐다라는 것 자체로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미국에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SMR 자체가 이 뉴스케일 파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이 주기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직접적인 수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R 아직까지 또 원전 산업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수출이 엄청나게 뭐 반영이 된다던가 뭐 실적이 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찍히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만 네네. SM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산업이기는 한데 이 SMR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좀 찍히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도 많이 오르기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봤을 때는 뭐 아직 뭐 크게 올랐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고점 돌파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얻은 만큼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겠죠. 원전주들 중에. 뭐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평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뭐 뉴스케일 파워이 그때 사실무근 한번 나왔을 때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일단은 좀 안심되는 것 같고 제가 한번 체코 얘기 계속해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체코 쪽에서 지금 뭐 한수원에서도 계속 지금 체코 쪽에서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펼치고 있대고 하던데 네. 뭐 체코 언론 제가 찾아보니까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체코 쪽에 네. 프랑스보다 가격 전략 엄청 낮게 제안을 했다는데 네. 그러면
체코 이게 만약에 수준 원전 수주가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대장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온기 자체는 이 원전 테마에 속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도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그 덤핑에 가까운 뭐 가격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원전에도 가장 큰 장점 자체가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부각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UAE의 바카라 원전 수출을 했을 때도 수출하고 나서 꽤나 장기적인 어떤 좀 모멘텀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체코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코 결과상으로 수주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장기적인 그런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라던가 뭐 차익 매물 출회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후에 어떤 모멘텀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완전히 수주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계속 갈 거다라는 의견이셨고 길 대표님은 체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체코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안전성 괜찮죠. 가격 괜찮은데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미국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이게 빠지면서 2파전으로 되면서 저는 가능성 분명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전을 너무 신규 수주 쪽으로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를 다 끌어올리는 거는 신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원전의 전체적인 섹터를 보시려면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이 글로벌에 대한 기조였습니다. 근데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되겠어? 신재생으로 감당이 되겠어? 하다 보니까 원전이 신재생에 유럽에서 포함시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전을 새로 짓는데 10년 걸리니까 막 짓기는 어렵고 그러면 원래 원전이 40년이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 2년 전에 보면 글로벌 여러 나라들이 원전 수명을 다 10년, 20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생성형 AI가 빵빵빵 터지면서 전력기기 수요, 신재생, 그다음 원전 필요하다, SMR.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전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신규 수주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 설비, 해체, 이것들이 골고루 묶여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수주 모멘텀 있을 때만 빡 갔다가 조용하다가 빡 갔다가 조용하다 했는데 이제는 1년 동안에 나올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 신규 수주, 수명 연장, 해체. 그래서 그 주기를 조금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도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주랑 해체에 조금 같이 관련된 거는 에너토크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에너토크 더 설명해 주세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1번은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좋아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딴 데서 이제 원전 물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대장주여서 어찌 됐건 시장에서 섹터가 관심을 받으려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급이 몰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거의 정오점 가까이나 이제 수급을 다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다음 이어가는 게 사실은 한전 KPS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두산이랑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영이 돼서 스물스물 가고 있고요. 근데 그 아래 단계에 저는 그다음이 에너토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토크가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수주 이슈가 뜰 때 또 가벼운 애들이 또 많이 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너토크.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토크가 어떤 회사,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원전 관련되면 사실은 무수히 많은 게 들어갑니다. 그쵸. 사실은 이제 건설도 대표적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러니까 원전 수주를 받으면 그냥 원전 뭐 기기를 납품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할 때도 정말 많은 게 들어가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밸브, 그다음에 안전 개폐 장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때랑 폐로 닫을 때랑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도 숟가락 얹고 저기도 숟가락 얹고 해체 기술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가볍지만 이슈가 있을 때 많이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한번 염두해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 많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세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길 대표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느 수주에만 매몰되지 말자. 과거에는 우리가 원전주들 수주 소식에만 반응하는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멘텀이나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일단 원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길게 보는 전략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저희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